카드를 두 장 변화합니다. 아, 근데 이거 최대 체력 1등 선택지 안 좋은 것 같은데. 독을 잃어뒀습니다. 슬라임을 부여할 때. 슬라임을 부여할 때 1 더 추가합니다. 물음표 보면서 최대 체력 보는 게 좋을까? 엘리트 잡는 거 정도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돈 뺏는 슬라임이요? 별로였어요. 슬라임이 부여되어 있으면 리카드를 추가합니다. 진화를 받고 보장합니다. 복원합니다. 진화? 진화? 무시. 영 코스트 카드들 강화하면 드로우까지 챙겨주니까 저런 것들 강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메가릭. 슈퍼 스플릿 슬라임 슬롯을 둘을 얻습니다. 랜덤 슬라임 4번 분열합니다. 이거 필요하겠다. 아 잠깐만, 엘리트 갈걸. 아닌가. 강화가 진짜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모두도 승천이 있을걸요? 어 뭐야, 아니 제대로 못 봤네.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피읍이 되잖아. 시작할 때 랜덤한 슬라임을 뽑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 남아있는 슬라임 하나당 체력 3을 회복합니다. 아니 때려야 회복을 하는데. 아니 못 때리니까 회복을 못해. 향로 스트레이굽 이것도 지금 필요하죠. 지금 있는 거랑 연계하기 좋아서. 슈퍼 스플릿이랑 연계하면은 바로 12까지 올라감. 타격을 하도 지웠더니
스택만큼 데미지, 스택 절반만큼 힐입니다. 이퀄라이즈. 때리면 터져요. 슬라임 하이. 하이. 요거요. 2데미지 2블럭이란 뜻입니다. 2블럭. 오우야. 육각력은 잘 잡겠네. 캐릭터 스타일 자체가. 셀프 포밍 9까지 나왔다. 파워 카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슬라임 수서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나는 군단이다. 이제 슬라임 수치 올리는 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퍼펙트하기 겁나 힘든 캐릭터네. 이재진이님 반갑습니다. 일집이 없다. 아까 그 하위모 카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스터디 더 스파이어 또 나왔네. 더블 슬라임. 하위모 나왔다. 0코스트 익적 카드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엘리트 좀 잡으러 갈까? 총. 첨탑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슬라임 모드입니다. 슬라임 부여한 만큼 데미지 그리고 절반만큼 회복입니다. 추가 데미지랑 회복. 상점 주인 조합회는 모두 언제 나오냐?
와우. 리빙월 저거 넣어놓을까? 아까 심장 때문에 빡쳤는데. 전투 시작할 때 브루저 슬라임을 얻습니다. 오즈스톤 상점 주인 모두 있다는데요. 50골드당 황금 갑옷 1을 얻는댔나? 50골드당 황금 갑옷이요? 아이폰 갑옷입니다. 전투 시작할 때 리킹 슬라임과 1 포텐시를 얻습니다. 어? 포텐시 개꿀. 아 뭐야 이건 또. 슬라임이 앞을 가로막았다. 배신자 함 뜨자. 리빙월 처음에 이게 칸 모드인 줄 몰랐는데. 근데 카드 간 밸런스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재밌으면 되지. 잘 만들었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슬라임 더 스파이어. 모자다. 전투 시작할 때 스터디어 스파이어 카드를 손에 추가합니다. 0코스트로 갓 카드네. 갓 카드. 슬라임 가득. 어 뭐야. 나 잠깐만. 나 상태 이상인 줄 알았어. 6 데미지를 줍니다. 전투마다 사용할 때마다 2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아닌데? 이번 전투 동안 턴마다 2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육강령이야, 육강령. 향으로 진짜 잘하는 짓이다. 스터디 더 스파이어 재밌네. 아 저렇게 화상 들어가 있네. 번 열
병 속의 미니언 슬라임을 하나 소환. Deserve. 손에 있는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0부터 코스트 사이의 랜덤한 숫자만큼 0부터 핸드에 있는 코스트 합 중에 하나가 된다 뭐 이 말인가? 아 랜덤 0코 카드 나쁘진 않은데 별로 좋지도 않네. 스플릿 인투어 애시드 슬라임. 애시드 슬라임을 뺐습니다. 애시드 슬라임은 독을 부여합니다. 10 데미지와 3 데미지를 받습니다. 샵비 데미지 보너스 프롬 슬라임드. 샵비 저거 뭐 아 그냥 데미지야. 슬라임 데미지 보너스를 두 배 받습니다. 이거는 강화할 필요도 없는 카드네. 아 강화배 힐도 두 배. 근데 적어도 강화 필수겠네. 그러면 일단 피읍이 필요하잖아. 뭐야 에잉? 이걸 가지를 준다고요? 여기서 가지가 스터디 더 스파이어 예제를 읽으십시오. 리드 바이 이그잼플. The first attack you play each turn also 어쩌고 저쩌고. 슬라임이 함께한다. 리드 아하 본보기 셀프 핸드를 변화합니다. 아 가지였지. 가지 개꿀인데 이거. 이 캐릭터도 가지가 개꿀이구만. 아 또 가지맨 가지만 게임이 이걸. 턴을 시작할 때 랜덤한 익서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퀵스터디 스파이어 보스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HP를 4 잃습니다. 다음 턴에 8블럭과 2스트렉스를 넣습니다. 오우야 애시드 젤라틴 공격받았으면은
3 포이즌을 부여합니다. 와, 쩐다. 심장한테 엄청 좋겠네. 근데 이번엔 토리가 없잖아. 아까는 토리가 있어서 얻어맞았지. 근데 뭐 이번에도 얻어맞을 것 같은데. 애초에 방어도 쌓이는 캐릭터가 아니네. 도깨시. 최대 체력. 랜덤한 태클 카드 4장을 추가합니다. 죽나? 이걸 죽나? 파워 카드가 너무 늦게 나왔는데. 향로가 한턴 늦었어. 공허. 모든 적에게 10 데미지를 줍니다. 에서 스플릿 잘못 쓰면 죽는다. 역시 걔 노삼이야. 가볍다. 전투 시작할 때 리칭 슬라임과 슬라임 슬롯을 얻습니다. 이게 고급 유물이고, 이게 희귀 유물이네. 포텐시 얻는 거. 이건 보스 유물이네. 뭐 맞는 말이지. 보스 유물이지. 슬라임 스파이크. 아니다, 이게 낫겠다. 이거 완전 따갑대 캐릭터네. 가지는 정말 최고야. 이거를 하나 더 쓸까? 힐할 때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슬라임 쌓고 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것 같아. 슬라임 터트리면 슬라임만큼 데미지 줍니다. SD판이 망하십니다. 슬라임 효과. 슬라임만큼 추가 데미지. 절반만큼 회복입니다. 터트렸을 때. 산성혁 슈퍼 스플릿까지. 야, 둘다 갖고 와. 깍깍 슬라임 나왔다. 저게 제일 좋아. 작은 카카 슬라임.
싹 다 카카로 갈아치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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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귀엽고. 카카 슬라임 너무 귀엽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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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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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못 잃어. 카카 슬라임 들고 있을 거야. 공격 대신 맞아주는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 카드가 따로 있어요. 파워 카드. 슬라임 두 배. 다음 턴에 카카 가면 끝나겠네요. 카카 슈퍼 스플릿 또 나왔다. 팀워크도 나왔다. 슈퍼 스플릿이 먼저일까 팀워크가 먼저일까. 되게 좋은 겁니다. 슈퍼 스플릿 팀워크 뭘 넣지? 멍챙이님 반갑습니다. 팀워크 넣을까? 근데 슬롯 최대 제한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어? 뭐야? 다른 거네? 아니 같은 건데? 모임? 일단 가지도 있겠다. 코스튬을 집읍시다. 투배럭 스터디 더 스파이어 카드를 영 코스트로 없습니다. 으잇. 자 이번에도 심장 가봐야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다고요? 가지가 사기요, 가지가. 까까? 뭐야, 얘 왜 납작해졌어? 영체 왔으면 납작해지다 본데? 메가릭 나왔다. 뭐 하면 납작해지는 거야? 뿜뿜. 레벨업? 레벨업 개꿀인데. 핑핑이 방어도를 얻었습니다. 모든 적에게 슬로우를 부여합니다. 슈퍼 스프릿 슬라임을 부여하고 회복합니다. 또 회복합니다. 보스를 지켜라.
와, 군단이다. 10마리가 최대? 레인 오브 굽. 이것도 할만하지. 강화매 익저 사라지네. 강화 안에도 쓸 수 있구나. 탄틀. 아, 안녕히 주무세요. 실 레인 오브 굽. 어 뭐야, 가지에서 스터디 더 스파이어 나왔어. 스터디 오토마토. 고스트 플레임 슬라임. 뭐라는 거야? 아, 버프 준다고요? 힘민 패시브. 그리고 이 포텐시. 슬라임 브롤. 뭐라는 거야? 플레이 더 아 하복을 슬라임 수만큼 하는 거야? 아 개판이요. 아 개판이요. 아 개판이요. 안 돼. 내 고스트 플레임. 아 진짜 개판이네 이거. 근데 정작 딜은 쥐뿔도 안 들어간. 에 느그사롱. 육각 슬라임. 딜은 쥐뿔도 안 들어가는데. 브론즈 슬라임. 조펜 조펜 조펜. 쟤 잡을 정도도 안 돼. 이거 하나 쓸까? 유독가스와 마름쇠를 쓸까 따. 너무 아픈데. 퇴. 가지 너무 좋고. 퇴.
6데미지를 적선체에게 준다. 이거 완타 바리에이션도 여러 개 있네. 카카. 가지 있으니까 훨씬 편하네. 저 릭 종류 카드들이 0코스트인 경우가 많아서 0코스트에 익저도 붙어 있어가지고. SD님 반갑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가지 쓰기 엄청 좋은 캐릭터네. 모로가도 결국 가지였어. 결국 가지였다고. 답은 가지다. 오직 가지만. 쟤네들은 방어의 형상, 방어 자세, 4블럭, 턴마다 2블럭. 금속화 두 개. 영세였으면 왜 쪼그라지냐 얘는. 레인 오브 굽. 굽이 어쨌든 힐까지 책임지니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4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 크로스 펀치 6데미지를 줍니다. 퍼맨엔틀리 바이 원은 뭐야? 아, 알고리즘. 슬라임 걸려라. 이게 있어야 모자를 쓰는구나. 진짜 개패듯이 패네. 아니, 끝없이 패는구만 그냥. 이게 메가 주어팹입니다. 가지가 사기요. 이걸로 힐. 와, 힐량 방금 60힐 했어. 슬라임과 방어도를 넣습니다. 깜빡했다. 후회. 진정한 후회. 슬라임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카카. 짠. 중독 걸리는 거 보소. 딴딴딴딴딴딴딴딴. 다구라는 거 너무 좋다. 완전 인싸 캐릭터잖아. 카카. 맨날 다굴 맞다가 이번에 좀 역다굴 들어가는구만. 아, 팀워크 할걸 그랬나? 처음에 이렇게 잘 만든 모델일 줄 몰랐죠. 이것도 승천 되지 않을까요? 슬라임 평타엔 적용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올라라라라. 굽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카드 성능 자체가. 아니 에이미. 아, 젠장. 에, 뭐야 이건? 처음 본다. HP 이번 전투에 이번 전투 동안 HP 맥스 절반을 갖고 턴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메아리 효과 받는 거야? 메아리 효과 받는데 왜 페널티를 받아? 가자 가자. 카카 슬라임 너무 귀엽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두 장을 변호합니다. 익저 개노산 슬라임 안 나오나? 칼치 슬라임. 아, 강화할 걸. 유령 슬라임 토템이요. 흰민첩 그리고 슬라임 능력치. 슬라임 모드입니다.
살짝. 살짝. 보스 잡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미니 슬라임은 안 죽어요. 심장 전이 아직도 걱정이 되네. 슬라임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런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독과 슬라임을 두 배로 만듭니다. 프리즘 나오지 않을까요? 퀵스터디. 슬라임템. 이거 파워카드 쓰기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이 캐릭터 자체는 되게 파워카드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터디 하나 쓰는 것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는 방어도 못사니까 카카가 빡쳐서 한대 때리면 죽는거 아니야. 애매하네. 카카 데미지가 한 90정도 찍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생각할 거 없는 캐릭터긴 하다. 이렇게 보면 또 저 뭐냐, 디펙트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 납작. 슬라임 더 걸고 방어도 얻고. 네, 방어도 굳이 얻을 필요 없네요. 헐, 무섭다.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잠깐만. 36딜. 브루저만 너무 많은데. 아이, 무서워. 사동님 반갑습니다. 가자 가자. 위험했다.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데.
최대 세력도 56밖에 없고. 오렌지 알약 충분히 발동시킬 수 있겠죠? 방어도 올리는 카드. 슬라임 액체장. 소주. 가지님이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Feel our pain. 숯돌. 잠깐만, 방금 타격 강화돼서 공격 카드가 없니? 공격 카드가 없긴 없구나. 치약은 어느 정도 저거 뭐냐? 알약으로 커버 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향로 스택도 잘 쌓아서 가야 되는데. 뭐야? 연코 스테어도 팀워크 데미지가 들어가네? 향로 3스택 정도 쌓으면 되는데. 카카 슬라임. 이 아니구나. 향로 안 돼. 네, 너무 신나서 막 했네. 스트레이 굽, 이거 하나 더 써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그래도 24 방어 얻었지. 넌 나의 것이다. 약화 치약을 적선체에게 2턴 부여하고 방어도를 제거합니다. 공격 카드가 안 나왔어요. 어떡하죠? 이거 쓰면 나오나? 가지님, 공격 카드 좀. 아이, 젠장. 이걸 안 주네. 공격 카드 나왔어야 저 3종 세트 제거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슬라임을 터치해야 돼.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데미지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오.
이번엔 파워카드가 안 나오네. 개판이네요. 1힘과 1포텐시를 얻습니다. 이번엔 깰 것 같긴 한데. 저거 맞을 때 독 얻는 거 어디 갔냐? 이번에 킹 능성 있습니다. 심장을 깰 것 같다고 님 선언가 후원 감사합니다. 기염 발사.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깬 것 같아요. 깬 것 같네요. 와, 팀워크 41댐. 저거 기본 데미지 있는 거는 버그야? 우와, 자가영성 88방어. 대박. 가지 덕분에 깬 건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수고. 풀피로 캠 역시 가지다. 가지 만국 공통. 어 뭐야, 이것도 있어? 야, 와 대박이다 이거. 와 개쩐다. 습관 났네. 와 엔딩도 있네. 와 이거 간 모드였네. 와 첫인상은 그냥 약반 모드인 줄 알았는데 정성쩌네요. 와 엔딩 봤다. 간 모드다.